날로 들어가는 해킹에 대기업 역시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쉰 곳이 넘는 대기업이 해킹을 당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이민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국가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사법부의 전산망에 침투해 1000GB 분량의 데이터를 탈취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올해는 국내 중소방산업체 10여 곳을 공격하는 등 기업 기밀자료 해킹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전체 기업의 해킹 피해는 418건에서 지난해 1277건으로 5년 새 3배가량 늘어났는데 이 중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해킹 사고는 2019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54건으로 5년 만에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커 조직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소스코드와 LG전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 대외비를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네이버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가 해킹돼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되면서 라인 사태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사인 한온 시스템의 내부 자료가 유출된 전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의 다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이제 대기업, 삼성전자, LG 이런 데는 내부적으로 영업 비밀이나 산업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내부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의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외부 해킹 역시 기업들의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